안녕하세요. 건담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경의 일반적인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무와 연결되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파트별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행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선 맞는데요. 첫째는 조경 설계, 특히 계획하면서 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선을 주제로 재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선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혼돈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결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획을 하면서 즉 그러니까 조경 공간을 설계 또는 디자인하면서 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모든 파트별로 그러하겠지만 제 생각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론이나 개론도 아니고 선을 대하는 저의 입장 그리고 제가 터득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계획은 주어진 상태가 일반적이라고 보고요. 즉 주변 토지에 대한 쓰임과 동선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이트에 맞는 설계자의 생각을 빈 공간에 불어넣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발주처 또는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녹여서 말이죠. 우선 조경 공간의 계획은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을 하려면 우선 주변과 연결로 시작하는 것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또 얼마나 어디로 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선 주변과 연결되는 점을 찾습니다. 동선과 사이트가 연결되는 점, 출입이 가능한 통로 또는 가각도 아니면 사이트 내의 강력한 디자인 패턴도 하나의 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찾아서 그때부터 선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은 조경 공간의 주변과 소통을 시작하는 선으로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 맥락과 쓰임에 따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을 주변에서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각도와 방향을 맞춘 선을 찾게 됩니다. 시문을 통해서 파악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지만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맞추다라는 의미의 디자인 용어입니다. 의지하는 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변과 소통하는 각도, 방향, 크기, 길이에 의지하는 선으로 아무렇게나 탄생된 선이 아니고 주변에서 혹은 또 컨셉에서 그리고 또 큰 방향성에서 빌려온 선을 의미합니다. 이런 얼라인, 즉 빌려온 선을 기준하고 거기에 평행하거나 아니면 직각되거나 아니면 또한 벌어지거나 좁아지든 등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더하게 됩니다. 즉 패턴이 탄생되는 거죠. 선에 대한 재료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선, 재료를 구분하는 선, 소유를 또 구분하는 선, 아니면 방향을 안내하는 선 등 우리가 설계하면서 선을 구분해서 쓰게 되는데 여기에 설계 또는 작품의 품질이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계하면 단순히 경계석을 떠올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경계석이 포천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석동일 수도 있고 현무암 혹은 콘크리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적거나 또는 라운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경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경계가 단차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없어야 하는지 혹은 또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설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녹지 경계석과 포장 경계석을 크기로 구분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화강석, 그러니까 포천석 계열의 경계를 사용하곤 하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경계가 없는 것도 방법일 텐데 꼭 경계석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절대 지금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선은 무엇인지, 또 그 선을 표현하는 선은 무슨 재료를 쓸지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의 한 공간 이미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요. 보행로에는 현무암 판석이 깔려있고 경계에도 역시 약간의 단차를 두고는 있지만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화되어 있고 제주라는 지역적 맥락과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의 산책로이고 굳이 경계석을 사용하지 않고 잔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출을 위해 일부러 경계석을 삭제한 겁니다. 조경이 직선보다는 곡선, 즉 자유로운 선을 사용하는 만큼 경계석의 한계, 즉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긴 수원의 한 수목원이고요. 한참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공간인데 4구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폭을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하면 엣지를 사용하죠. 하지만 여기는 엣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바로 연결된 포장 공간 보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선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선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앞에 4구석에 일반 경계석을 적용했다면 얼마나 단편적이고 일반적일까? 단순하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공간과 나의 의도를 생각해 부재를 선정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무와 좀 가까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설계의 거의 99%는 CAD로 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면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을 CAD로 옮기고 설계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 일반적이니만큼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어디서는 두 개의 선을, 어디서는 하나의 선을 사용합니다. 가끔 이 한 개냐 두 개냐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할 때 벤치 등은 시설물의 실제 치수를 사용합니다. 실제 치수를 CAD로 옮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폭원이 경계석은 15cm입니다. 폭원은 10cm이고요. CAD에서는 하지만 선의 폭원은 0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개의 선을 그리면 실제를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의 선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빠른 대응과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CAD가 실제를 반영하는 만큼 두 개 선으로 그려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두 개를 그리고 있어? 빨리 일을 끝내야 업무를 추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의 선을 해도 충분해. 그런 오차들 때문에 할증이 있는 거야. 뭐 틀린 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리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표준품샘의 재료의 할증은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있지 않고 재료의 시공과 가공 과정 그리고 현장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물량을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부터 발생하는 두 개의 선 혹은 한 개의 선에서 발생하는 물량 오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와 일을 하는가? 건축과 일을 하는가? 아니면 조경과 일을 하는가? 조경 설계는 뭐 타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는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건축 도면을 보면 경계의 두 개 라인을, 토목 도면을 보면 경계의 한 개 라인을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협업이 어디냐 이걸 보고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조경만 단독으로 설계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 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두 개 라인으로 조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한 개 라인으로 하되 수량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물량을 상향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저는 요 사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또는 이런 것도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가감없이 댓글로 의견을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